2024 KBF 디비전 3 포켓 리그 5라운드 수도권 리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승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중계 해설위원으로서 함께해 주시게 되셨는데 오늘 멋진 경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장윤혜 선수입니다. 강원당구연맹 A팀 소속이고요. 이번 시즌 11승 5패 런아웃을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김정현 선수, 경남당구연맹 A팀 소속이고요. 지금 이 김정현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4승 1무 5패의 개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선수 모두 예. 선수 경력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열심히 예.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경기 기대가 됩니다. 네, 양 선수의 뱅킹. 자, 장윤혜 선수가 흰 공. 그리고 김정현 선수가 노란색 1번 공. 자, 뱅킹 우위를 점합니다. 김정현 선수가 여자 랭킹 11위. 자, 제12회 국토정중앙배 여자부 개인전 공동 9위. 그리고 제18회 대한체육회장배 여자부 개인전 역시 공동 9위를 기록했었네요. 네.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결혼과 이제 출산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을 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고 기회가 예.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랭킹이 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제 폼이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예. 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전이 또 하나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1세트 출발합니다. 브레이크샷 김정현 선수 92년생 김정현 선수가 8번 공 먼저 넣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적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컨트롤 브레이크를 하는데 김정현 선수는 저한테 이제 연습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지금 브레이크하는 거 봐서는 연습량 뭐 기본 실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연습량이 뭐 많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자, 이제 오늘 경기 가운데 네 번째 일정을 함께 하겠고요. 레스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부터 자, 정확도를 어떻게 구사해 줄까요? 성공합니다. 브레이크 이후에 볼 배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테이블 위에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만 보고 있다면은 뭐 충분히 런아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가 이번 시즌 런아웃을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 또 기록한다면 기분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2번 공 처리했고요. 3번 공 바로 옆에 붙여놓네요. 네. 약간 지금 이제 3번을 퍼팅한 이후에 7번하고 키스를 좀 피하면서 네, 화면상 위쪽으로 보이는 4번 공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키스를 피할 수가 없다면 아예 키스를 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3번 공. 코너로 포팅 성공. 네, 좋아요. 7번과의 키스 이어졌습니다. 네. 키스가 저렇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분명히 키스가 날 것이다. 내가 키스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억지로 피하려다 보면은 포팅 미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번 이후에 주황색 5번 자, 무난하게 잘 풀어가고 있는 김정현 선수입니다. 네, 플레이를 테이블 파악, 그러니까 공의 배열의 파악을 꽤 지금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유승우 위원께서는 대전 당구 연맹 소속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난해였습니다. D3 포켓볼 1차 대회에서 서서화 선수와의 경기 승리하시면서 우승을 하셨어요. 예, 그랬었죠. 갑자기 부끄럽네요. 예.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환하게 웃던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추억인데요. 네. 자, 김정현 코너 포팅 성공. 자, 이제 6번과 7번이 남아 있는데요. 네, 조금 위험해졌네요. 예. 예. 브릿지를 잡는 구간이 이제 9번 때문에 좀 방해를 받고요. 6번 포팅 자체도 좀 쉬운 각은 아니라서 예. 브릿지는 괜찮네요.
그래도 예. 좀 멀찌감치 일단 브릿지를 위치시켰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지금은 7번 포지션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어요. 예. 네네. 뭐 괜찮아요. 이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강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하겠지만 좀 포팅의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93년생 장윤혜 선수입니다. 양 선수가 1년의 차이. 장윤혜. 자, 다소 멀긴 합니다. 성공 시원합니다. 그리고 쿠션을 활용해서 돌려놓고 위치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다쳤네요. 예, 지금 배열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 플레이까지 나왔고요. 요런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은 흐름이 좋다고 느껴지면서 자신감 있게 칠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서 아하. 아쉽게 됐습니다. 아직 두 선수가 전부 이제 이 방송 테이블에서는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한 약간의 의심 네. 혹은 이제 확실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팅 미스가 나올 수 있고요. 이 포팅 미스는 포지션 플레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일단 좀 구름을 파악을 하면은 좀더 실수가 안 나오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세트입니다. 네, 이제 1세트니까요. 자, 다소 1세트에서 브릿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정현 선수. 하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네, 괜찮네요. 자, 비교적 수구가 레일과는 좀 거리를 그래도 좀 벌려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신중한 자세로 김정현 선수의 1세트 마무리 샷 이어집니다. 성공. 네, 아,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김정현 선수가 브레이크 이후에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1대 0. 양 선수 모두 핸디 6점입니다. 6점에 먼저 도달해야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디비전 3 리그가 올해의 정식 리그로 출범하면서 지난해는 그 시범 리그였고요. 방송 테이블에 많이 나섰던 유승우 위원이시잖아요. 네네. 예, 중계 방송일 때는 이 경기할 때 느낌이 좀 어떠시던가요? 상관이 없나요? 저는 좀 예. 즐기시는 편이신 것 같던데. 오히려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오히려 저는 즐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중계 경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7번 공이 들어갔어요, 다행히. 네, 하지만 1번 공을 포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쉬운 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몰려 있네요. 네, 수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도 참 까다롭네요.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의 눈빛이 다소 징그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듯 어려운 볼 배치. 수비로 가나요? 네, 괜찮아요. 네, 이것도 물론 이제 상대 선수가 맞추거나 혹은 포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꽤 까다로운 배열로 졌기 때문에 수비 자체가 실패했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끝까지 네. 결과를 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앞선 경기들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볼한 개를 놔두고 지금 순위가 계속 뒤바뀔 정도로 그러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팅 미스. 장윤혜 선수. 공 자체가 꽤 김정현 선수의 수비 이후에 공이 맞출 수는 있다고 하여도 포팅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까지가 쉬운 과정의 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괜찮은 수비였고 정윤혜 선수가 실수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예. 볼이긴 했습니다. 잘 치러 가고 있어요, 두 선수. 네. 노란색 1번. 자, 그리고 다시 기회는 장윤혜 선수. 2번과 5번이 뭉쳐 있어서 이거를 1번 포팅 이후에 브레이킹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이제 1번은 무난하게 포팅을 하고 2번에서 이제 수비를 세이프티를 할수 있을 것인지 예, 요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잘 실행을 해야겠죠. 지켜봐야겠네요. 네. 장윤호의 자세를 잡았습니다. 당점 내려줬고요. 브레이킹으로 갔어요. 예, 예. 브레이킹을 선택을 했는데, 장윤혜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단 조금 얇게 맞으면서, 화면으로 보이는 오른쪽 단쿠션에 빨리 반응해버렸고요. 예, 예. 그래서 브레이킹이 안 돼버렸고요. 이러면은, 이제 2번을 맞춰야 되는 킥샷, 네, 쿠션부터 맞춰야 되는 킥샷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참 5번이 신경 쓸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쿠션을 활용합니다. 장윤혜 선수의 선택. 자, 지금 5번 공에 먼저 맞았군요. 예. 파울입니다. 아, 이런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 공은 특히나 각도 자체가 쉬운 각이 아니었고요. 또 5번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선을 자꾸 5번을 의식하면서 보다 보면은 오히려 5번 쪽으로 큐볼이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볼에서, 예, 파울이 일어난 벌인 거죠. 예. 자, 볼인 핸드. 김정현 선수가 아무래도 2번 공에 대한 부분보다 3번 공, 그리고 4번 공에 대한 생각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은 공 하나만에 포팅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실수 없이 포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장윤혜 선수나 김정현 선수 둘다 포팅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같이 하다 보면 회전과 또힘 조절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쓰면서 맞춰야 되는 두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자, 그것이 또 나인볼의 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후에 보라색 4번. 자, 끌어당겼습니다. 길었을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나요? 예, 네. 포팅만 신경 쓰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큐볼이 날아가는데 오히려 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좋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다가 미스가 날수 있습니다. 네. 그냥 포팅만 신경 써도 돼요. 4번 이후에 주황색 5번은 멀찌감치 있습니다. 아쉽게 됐는데요. 하지만 또 장윤호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요렇게 설 확률이 좀 있는 공이긴 했어요. 네. 네, 다만 장윤혜 선수도 지금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 여성 선수들의 대결. 포지션 플레이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장윤혜. 잘 통과했는데요. 4번 공은 포팅하지 못했습니다. 네,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는 부담감, 또 공과 큐볼과 목적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포팅 미스가 충분히 날수 있는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무래도 이 세트의 관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현. 자, 포팅은 성공했고요. 과감하게 돌렸는데 오히려 이제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돌리다 보니까 6번 키스가 남아서 포지션이 좀 어그러져 버렸어요. 예. 자,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지금 목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을 때는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세이프티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이프티마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세이프티를 기억을 했는데 좀 두꺼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이 지금처럼 적을수록 가릴 수 있는 공들이 적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엄폐물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는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나오고요. 공 개수가 적어질수록 공격적으로 가는 게 보통의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자,
5번 공 처리해냈고요. 6번 공, 8번, 9번이 남았습니다. 장윤혜 선수가 차분하게 계산해내고 있는데요. 이번 세트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더 침착하게 보네요. 네. 자, 테이블 중앙으로 놓입니다. 장윤혜 선수 여자 랭킹 14위, 김정현 선수는 현재 11위. 오픈 브릿지로 갑니다. 자, 아쉽게 기회는 김정현. 아, 본인이 좀 아쉬워하네요. 네, 좀, 6번 포지션 플레이 이후에 공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장이 허락해서 편안하게 브릿지를 잡을 수 있는 공간까지만 원했는데 약간 강해서 조금 더 과하게 어드레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좀 스윙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요. 예. 안전하게 가네요. 네. 자, 김정현 선수의 기회였고요. 이번에 장윤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지금은 김정현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은 수비입니다. 네. 수구의 위치도 그렇고. 네, 어쩌면은 이 목적구의 위치가 포켓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큐볼이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상대방을 압박하기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브릿지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자, 수비가 됐습니다. 수비 계획을 잘했어요. 예. 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라는 건 지금 당장 상대방이 공격을 할수 없게끔만 만들면 그렇죠. 수비는 잘했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공격이 어려워야 뭐 득점과 또그 연결 과정까지도 그 단계를 끊어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김정현 선수가 또한번 준비합니다. 꽤나 고민이 되는 배치로 세워놨네요. 그러네요. 한쪽 눈을 질끈 감으면서까지 미세한 각도를 노려봤습니다. 자, 뱅크샷. 잘 쳤어요. 이 공을 처리해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뱅크샷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인볼을 즐기시는 생활체육 선수라든지 일반적인 선수가 봤을 때는 뭐 단순한 뱅크샷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왼쪽에 전을 주면서 두께가 제한된 8번 공을 뱅크샷으로 각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예. 샷도 연하게 해서 각을 좀더 키워서 정확하게 포팅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샷을 아주 편하게 쳤습니다. 진 승리 2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대 0으로 앞선 김정현. 그 어려운 난관들이 계속 다가서잖아요, 눈앞에. 네. 이 김정현 선수나 장윤혜 선수나 지금, 우리가 흔히 포켓을 포켓볼을 즐기는 동호인분들이 보시면 좋을 거는 이 루틴이 괜찮아요. 네. 초크칠을 하고, 공을 어떻게 칠지 계획하고, 쳐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예.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단 말이죠. 네, 요러면은 기본적인 실력을 보장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이 포켓볼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캐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브레이크샷 이후에 공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기회는 장윤혜 선수에게 왔습니다. 1번 공을 처리해냈고 2번 공을 향해 섭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그런 루틴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죠. 예. 정말 자동화된 것처럼 기계처럼 자동화되어 있는 선수일수록 좋은 경기력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빨간색 3번 공.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4번 보란색.
장윤혜 선수가 이제 실력을 증명해 줄 때가 왔습니다. 아, 좋은 스트로크네. 좋은 스트로크로. 좀 저렇게 끌어서 반대편까지 다시 보내는 게참 쉬운 게 아닌데, 예. 큐끗이 참 좋아요. 자, 긴 거리 이동하면서 멈춰 있고요. 다만 이제 8번, 9번의 위치 때문에 5번 포지션 하는 게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네, 예. 선택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장윤혜의 선택. 네, 좀 멀리 가져다 놔도, 네. 그러니까 큐볼을 많이 움직여서 가깝게 포지션 플레이를 할수 있었지만, 거리가 좀 멀더라도 나는 포팅을 할수 있으니까 좀 단순하게 볼을 움직이게 하겠다. 요 선택을 한 거죠. 5번. 역시 부드럽게. 아, 아하. 아쉽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조금 계획대로 잘 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히려 포지션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빨랐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5번. 자, 수비로. 네, 단단하게 가네요. 네. 네. 자, 수구의 위치 역시 그렇고요. 아주 좋은 역시 플레이입니다. 예. 네, 8번, 9번이 더 중간에 놓여 있고. 분명히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공인데, 한번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또그 돌아가는 선택 와중에 지금처럼 완벽하게 공을 가려서 수비를 성공시키는 게참 좋네요, 예. 플레이가. 자, 3세트. 쿠션을 활용했습니다. 네, 6번 뒤로 가면 베스트고요. 비교적 또 김정현 예. 선수에게도 쉬운 공을 주진 않았어요. 아, 자칭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킥샷은 킥샷으로 공을 포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려운 공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확률이 좀 넓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김정현. 자, 5번 공 처리가 쉽지가 않은 2세트인데요. 네. 수비 열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김정현 선수는 정석대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같은 수비도 정석에 가깝습니다. 8번과 9번에 공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원패물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5번 앞에 6번 공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진로를. 제한적인 범위. 자, 양 선수 3세트의 5번 공이 상당히 난구가 되고 있습니다. 장윤혜 선수가 다각적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강하게 치는 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좀 강하게 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오, 잘 쳤어요. 예. 자, 수구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됩니다. 와, 진짜 정말 완벽하게 쳤습니다. 예. 지금은 예, 제가 강하게 쳤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저렇게 완벽한 두께를 맞추지 못했을 때 확률을 얘기했던 건데 네. 저렇게 완벽한 두께로 맞춰서 6번 뒤에 멈출 수만 있다면 지금이 아주 베스트죠. 예, 최적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장윤혜 선수의 입장에서. 자, 이제 물한 모금으로 목 축여도 되죠. 네. 네. 기회가 올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예. 미리 준비를 하겠죠. 쿠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현. 자, 비껴놨는데요. 네, 공이 그래도 쉽게는 주지 않네요. 예. 네. 자, 이번에도 역시 8번, 9번, 그리고 수구는 레일에 가까이 붙습니다. 5번 공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3세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자, 김정현 선수 역시 수비에 수비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점프샷을 치는 장면에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전부 점프가 치기 어려운 각도로만 공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직선 경로를 이어갈 수가 없고 쿠션을 활용하는 지금 경우가 많아지는데, 오. 아, 예, 이거는,
조금 계획보다는 많이 얇게 맞은 것 같아요. 예. 자, 주황색 5번 이어서 6번 공 녹색. 김정현 선수가 약간 갸웃했거든요. 만약에 5번이 지금 쿠션과 완전히 붙어 있다면은 절대 쉬운 공은 아닙니다. 네.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붙어 있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쿠션의 반작용을 영향을 받으면서 벗어날 수도 있겠고. 네. 들어갑니다. 네, 잘 쳤네요. 지금처럼 이제 역회전을 주고서 5번으로 다가가는 회전을 주면서 공을 넣었을 때 쿠션부터 먼저 맞고서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잘 쳤고요. 자, 6번 녹색 이후에 7번 갈색. 자, 이제 선수들이 보통은 지금처럼 치열하게 수비 공방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이 완전히 풀렸는데 김정현 선수가 미스를 해서 점수를 내주게 된다면 그때 타격이 좀 세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네. 장윤혜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예. 자, 7번에 대한 포지션 잘 맞춰놓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8번을 처리하기 좋은 위치로. 네, 깔끔한 포지션 라인을 보고 있고요. 공을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네요. 예. 5번 공을 잘 처리해내면서 이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스탑샷. 김정현 선수는 본인이 이제 연습 시간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좀 소위 우는 소리를 했었는데. 네. 저한테 뭐 걱정이 없는데요? 그러네요. 네. 자, 세 개 세트 연속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3세트에서는 5번 공을 처리했던 것이 이 승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었겠고 그만큼 수비 공방으로 펼쳐졌던 3세트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정현 선수가 4세트에 돌입할 준비를 하는데 지금 6점을 먼저 도달해야 하는 여성 선수 반환점을 돌았어요. 김정현. 네. 선수는. 네. 하지만 이번 디비전 리그 같은 경우는 위너 브레이크란 말이죠. 네. 예, 장윤혜 선수도 1점을 딴 이후에 이제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계속 할 수 있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죠. 예. 장윤혜 선수는 이번 시즌 7승 6패. 김정현 선수는 4승 1무 5패. 자, 4세트 출발합니다. 네, 좋은 브레이크네요. 예. 자, 3번 공이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화면상으로는 큐볼과 1번 공이 둘 다 쿠션에 붙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완전히 붙었다고 치면 두 공 다 거의 포팅 자체가 어렵고요. 예. 공이 하나라도 떠 있다면 포팅은 쉽지만 포지션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크게 내지 않네요. 예. 자, 이제 이어서 2번 공 처리를 위해 준비합니다. 수구가 레일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지금은 포팅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아, 뱅크로. 오, 자. 네, 지금은 장장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은 네, 운이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표정에서 읽히네요. 네. 이제 김정현 선수가 좀 양심적인 겁니다. 나. 네. 가끔 국제 대회, 예. 국내 대회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는데 국제 대회에서는 나 이거 봤어 하는 식으로 사과도 없이 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포커 페이스로 가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나 이거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김정현 선수는 착해서 바로 표현을 해주네요. 자, 이번에도 뱅크샷 시도했는데요. 네, 지금은 오. 네, 공격을 하긴 했지만 네. 안 들어갈 확률도 좀 있고 수비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수구의 위치 역시 그렇고요.
장윤혜 선수. 4세트에 처음 공격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게임이 잘안 풀리고 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의 이런 공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좀 기운 빠집니다. 예. 네, 요럴 때한번좀 멋진 샷을 성공을 해줘야 네, 기가 확 살면서 이제 역전의 발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환기되면서. 네. 자, 이상하게 꼭안 풀리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예. 특히 이 종목이 참 얄궂게도 예. 근데 흐름이라는 게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수 자체의 컨디션의 흐름도 있지만 이 볼의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잘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선수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말처럼 쉽지가 않죠. 참 어렵죠. 네. 자, 또다시 5번 공 처리해야 하는 김정현 선수. 수비도 지금 김정현 선수를 보면은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예.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어려운 공을 줄수 있을까? 어떠한 쪽이 확률이 좀더 높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테이블에서 분명히 힘 조절 미스가 있어서 공을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장윤혜 선수한테 꽤 어렵게 공이 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비의 결을 다 파악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참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잘 쳤네요. 완전히 가린 줄 알았는데 조금 보였던 그 두께를 잘 찾아냈어요. 예. 목적구 수구와 평행한 높이까지 자세를 낮춰서 한쪽 눈으로 세밀한 각도를 파악했던 것이 지금 성공으로 가네요. 네. 6번 공의 키스, 그리고 사이드 포켓까지 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렵게 공을 받았을 때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은 기운 살아나거든요. 장윤혜 선수에게 좀 그런 상황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 9번까지 끝낸다면은 그 다음 점수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 정도로 흐름을 잘 발현했습니다, 일단. 좋네요. 장윤혜 선수에게 뭔가 좀 긍정의 기대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장윤혜 선수도 참 루틴이 일정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보이시죠? 네, 예. 이 두께를 한번 어드레스 들어가기 전에 두께를 한번 지금처럼 확인하고 어디를 맞춰야 될지 확인하고 네, 지금처럼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요런 게 일정할수록 좋습니다. 예. 아쉽게 됐네요. 다 만들어 놨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정현 선수에게 한 세트가 더 주어지면서 4대 0 원사이드에 갑니다. 너무 아쉽겠어요, 이럴 때는요. 네, 장윤 선수는 지금 거는 조금 아쉬워요. 큐끝이 약간 놀았어요. 정말 약간 놀았거든요. 예. 요런 게좀 데미지 갑니다. 그렇죠. 네. 아쉬움도 남고, 많이 남죠. 억울함도 남고, 네. 네. 게다가 또 지금 김정현 선수가 3대 0에서 4대 0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요. 자, 5세트 출발. 브레이크 샷, 김정현. 시원하게 갑니다. 4번 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번. 김정현 선수는 지금 이제 4대 0으로 앞서고도 있고, 1번 저 루틴 자체가 크게 틀어지지 않은 선수라서 이 남은 점수에 무리가 없겠지만 장윤혜 선수는 좀 피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공이 좀안 되는 좀 가라앉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마음을 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운이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루틴을 일부러 어기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아하. 네. 그렇게 나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 네. 오히려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생각까지 가기에 실전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도, 네. 예. 근데 너무 안 풀리면 또 이제 해봐야죠. 그렇죠. 네. 예. 모든 걸 해봐야죠. 네. 수비로 갑니다. 아, 김정현 선수. 네, 수비를 참 잘하네요. 예. 원하는 곳에 공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점프 말고는 안될 정도로 좀그 각도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어요. 역시 점프 큐를 가지고 나옵니다. 장윤혜의 점프샷. 성공합니다. 좋아요. 이럴 때 기분은 어떤가요? 반은 짜릿하고요. 아, 예. 지금 좀 이제 7번, 9번에 의해서 브릿지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속으로는 아, 왜 이렇게밖에 안 쓸까 하는 느낌도 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쳤는데 아, 점프샷을 일단은 성공을 경쾌하게 잘 해냈습니다. 사이드 포켓으로 퍼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걸 점프로 넣었으니 굉장히 잘친 공이거든요. 예. 자, 브릿지가 다소 불편한 상황인데요. 3번. 캐럼샷까지 가봤는데. 단순히 공 하나만 브릿지를 방해해도 꽤나 퍼팅 자체가 어려운데 예. 7번, 9번이 다 엮여 있으니까 브릿지는 좀더 길어지고 좀더 손을 높게 들어야 되고 훨씬 어려워졌죠. 예. 자, 하지만 점프샷까지 잘 구사했던 장윤혜 선수. 잠시 호흡을 고르고요. 김정현 선수가 기회를 잡습니다. 3번. 문제는 결국 이제 키볼은 7번과 9번이 뭉쳐 있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이거든요. 예. 자, 그대로 흘러가면서 움이 따랐습니다. 뱅크샷을 이렇게 보는 게좀더 정확할 수도. 아까도 비슷하게 예. 들어갔었는데. 정직합니다, 김정현 선수.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3번이 이렇게 행운의 볼로 들어가고 5번이 포켓 앞에 있는 게 지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7번, 9번이 문제예요. 그렇죠. 5번, 6번, 7번, 9번. 자, 김정현 선수가 일단은 어드레스를 잡기에도 워낙 거리가 너무 멀고요. 네. 또 오히려 저렇게 포켓에 깊게 박혀 있으면은 양쪽 엣지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변수가 생깁니다. 예. 일단 익스텐션을 장착한 이후에 오는데요. 6번 공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퍼팅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킥샷으로 맞추는데 일단은 김정현 선수는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7번, 9번만 안 깨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7번, 9번 일단은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윤혜 선수에게는 이공두 개를 깨뜨리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볼인핸드만 주지 않는다면 뭐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4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급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 와중에도 참 어렵게 주네요. 예. 네. 그 와중에도 그냥 쉽게는 안 줍니다. 자, 이제 장윤혜 선수에게 또한 번의 어려운 공. 눈으로 보이는 슈퍼 플레이가 될수 있는 거는 이제 6번을 화면상 하단 코너 포켓에 퍼팅을 하고 큐볼로 7번, 9번을 브레이킹해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각은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시도할 것이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켜볼까요? 장윤혜 선수의 이번 샷. 아, 투쿠션으로. 엣지에 예. 걸렸어요. 예. 자, 오히려 좀 어려운 공이 됐네요. 오히려 어려워졌고. 지금은. 아, 이거는 제가 위에 화면으로 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까다롭습니다. 7번 공은 쳐내야겠고,
그렇다고 하면 9번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네. 이 공이 어떻게 굴러갈지 확정이 안 돼요, 지금 예. 상황은. 네. 저게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긴 한데 조금 더 가면 훨씬 좋고요.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큐볼이 쿠션에 인접할수록 공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수비를 지금 선택했는데 조금 덜 갔네요. 자, 과연 김정현 선수는 여기서 풀어낼 수 있을지. 큐볼이 붙지 않아도 지금 김정현 선수 표정처럼 공이 꽤 까다롭습니다. 예. 네. 넣는 코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포지션 플레이도 어렵고요. 거리감도 꽤 있고요. 네. 게다가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 강하게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포팅에 대한 확률은 떨어지거든요. 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표정이죠, 벌써. 생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김정현 선수의 시도 이어집니다. 네, 역시 저런 부분이에요. 지금 단순히 7번을 넣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강하게 쳐서 반대편 쿠션을 이용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넣을 수, 포팅할 수 있는 스트로크보다는 훨씬 강하게 쳤어야 됐거든요. 네. 자, 장윤혜 선수. 지난 세트는 9번 공 하나만 남겨놓고 아쉬웠었는데. 자, 이번엔 도전해봅니다. 심호흡을 하는 장윤혜. 분명히 이전 세트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야 되는데, 완전히 떨쳐내야 돼요. 네. 네, 아까 분명히 이거는 전 세트에 9번을 놓쳤던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아까는 두께가 두꺼워서 포팅 미스를 했고요. 예. 지금 얇아서 포팅 미스를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분명히 이전 세트에 영향이 있는 공이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김정현 선수의 승리로 이어졌고요. 네. 5대 0이 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4, 5세트, 결국 키는 9번 공이었습니다. 네. 장윤혜 선수가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 아, 끝나진 않았고요. 네. 네,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장윤혜 선수는 다음 게임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온다면, 김정현 선수가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하지 못한다면, 네. 최대한 자신의 폼을 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결과는 뒤집을 수 없을지라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5번 공, 1번 공 들어갔습니다. 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렉지를 좀 제거하고요. 지금 포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공격 자체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예. 예, 무조건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는 또 수월합니다. 예, 좀 당연하게도 수비를 이제 세이프티 플레이를 할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현 선수가 여러 번의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큐볼과 목적구에 꺾여서 공이 가려지는 라인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보냈을 때 수비가 성공할지를 그 궤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 감을 잘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정현 선수네요. 점프샷, 장윤혜. 지금은 공격이나 수비를 떠나서 이제 파울을 안 하기 위해서 한 점프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예. 결과가. 김정현 선수에게도 2번 공 처리하기에 썩 쉽지가 않은 위치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가깝네요. 수비도 어려울 정도로 그 큐볼과 목적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큐를 조금 들어야죠. 예, 들어야죠. 자,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역시 수비 양상이 되네요. 네. 자, 여기서 2번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공 3번 수구의 위치. 참 포지션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2번을 넣는 것도 어려운데 공이 멀어서 이 연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쳐서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공이 굴러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네. 자, 포팅 성공 이후에 네, 아예 그냥 퍼팅에만 포커스를 맞췄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자, 아까처럼 9번을 몇번 놓쳤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좀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플레이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오,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장윤재 선수 같은 플레이가 지금 괜찮아요. 예. 네. 중앙에 보라색 4번. 그리고 녹색 6번. 자, 이제 장윤혜 선수가 이번 세트를 한번 가지고 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요. 좋아요. 예,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쳐야 돼요. 본인의 플레이를 살려주고 있는 장윤혜 선수. 무조건적으로 모든 공을 이렇게 칠수 없지만 몇 번의 안 좋은 샷이 나왔다, 몇 번의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이제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장윤호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승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경기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까지 이게 요한 경기만으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음 경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캐롬 샷을 시도해봤는데 아쉽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잘 봤어요. 예. 장윤대 선수가 잘 봤는데 참 어드레스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세밀한 두께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예. 예. 아, 지금 종료 5분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여기서 만약에 장윤혜 선수가 이 공을 넣었다고 하면 또 분위기 달라질 텐데. 그렇죠. 예. 물론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이게 몇 점을 놔야만 경기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서 시간 제한도 포함이 돼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장윤혜 선수는 현실적으로 역전은 어렵다. 예. 이번 경기가 승리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 시원하게 잡고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50분의 경기 시간. 아쉽게 됩니다. 아, 본인도 지금 이 결과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장윤호 선수와 가볍게 인터뷰를 했을 때는 예. 춘천에서 오늘 운전하면서 네, 왔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와중에 지금 첫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아직 영점 조절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한 부분도 사실 이 경기 외적인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예. 6번 처리. 보이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장거리 운전, 뭐 그날의 기분, 혹은 참뭐 잠을 좀 잘못 잤을 수도 있고 뭐잘 잤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맞아요. 자, 차근히 풀어나가고 있는 김정현. 오늘 김정현 선수가 현재까지는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 네, 지금은 조금 포지션이 좀덜 왔는데 퍼팅만 신경 써도 됩니다. 그만큼 9번 공의 위치는 편안하게 서 있습니다. 네, 9번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네. 네, 잘 쳤네요. 네. 완료. 네.
자, 김정현 선수가 이렇게 6대 0을 만들면서 이번 경기 종료해냈습니다. 승리해냈네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뭐 결과는 좀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굉장히 둘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장윤혜 선수는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좀 마인드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예. 김정현 선수는 연습량이 부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자, 하지만 장윤혜 선수는 오늘 마지막 경기인 다음 경기의 모습을 또볼수 있어요. 네. 네, 좀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황철호 선수와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제클린 클럽입니다.